저거 한,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그냥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. 네. 그중에서 제일 정말 악착같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은 선수가 있다면? 호재 별명이 바퀴벌레예요. 네, 남은 김 선수는? 김상수. 왜요? 네? 그냥 상수 형이 제일 오래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. 의리가 좋거든요, 상수 형이. 서바이벌 게임에서 악착같이 오래 살아남은 것 같아 선수. 야, 승환이 형. 최고. 오지일. 눈치가 빨라요. 등치에 비해 눈치가 빨라. 미안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사진 찍어 갈까? 사진 찍어 갈까? 사진 찍어 갈까? 어. 사진이. 오지영이랑 그냥 안 봤을 겁니다. 서바이벌 게임에서 like maybe don't think of the quick game. If you participate in like a survival, survival, like something like a Hunger Game. Myself. 자신. Myself, 100%. Why? Because I'm on a team that actually hunts and does stuff in the like in the outdoors in the wilderness, so I would know how to survive. 아, 저 그럼 밖에서 사냥도 할 줄 알고 팀에서 유일하게 밖에서 사냥도 직접 해보고 해서 유일하게 뭐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. 김호재요. 김호재 잡초거든요. 잡초. 잡초. 잡초 인생. 잘 살아남고 있잖아요 지금. 김호재. 나 구슬치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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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살아남을 것 같냐고. 아 선수. 네. 장현이 형. 어 장현이 형. 오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. 네 포커페이스 아주 심리전을 잘하거든요. 호재 형은 우승할 것 같습니다. 이유가 있다면. 호재 형 센스도 좋고. 네,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승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. 저도 저요. 저요. 제가 잔머리가 좋아요. 저도요. 몬테인? 몬테인. 테이도 살짝 잔머리 좋아가지고. 저는 승환 선배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셔서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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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. 빼꼼하게. 가자. 우리 꼬맹이들. 가자. 기다렸어. 아니야. 케인한테 좀 볼에 뽀뽀하면 해줘. I'm going to say Little Buddy because he's very small, shifty, and quick. So I think he would do well in the games. 아, 네. 김지찬 선수 뽑겠습니다. 순발력도 좋고 굉장히 빠르고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제일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. So I would try to team up with him and then make it to the end. 그리고 그래서 김지찬 선수랑 계속 팀해가지고 끝까지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okay. 할 것 같아요.
Okay, I'm going to say O, because he's probably the creator of the game, secretly. So he would probably know how to win all the games. 두 번째 답변은 그 오승환 선수가 뭔가 그 할아버지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할아버지 역할 하실 것 같고 뭔가 게임을 만드셨을 것 같아서 He's number 001. 그래서 아마 1번 하셨을 것 같다고. 게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알 것 같고. 오징어 게임을 못 봤어요. 아, 그러면 저 그 그냥 서바이벌 게임 같은 저 오래 살아남는 정말 악착같이 살아남을 것 같은 선수. 어떻겠지? 김재찬이요. 김호재요. 호재. 이거 약간 간신 같은 사람이 잘하거든요. 김호재? 몰표죠? 거의 몰표. 오징어. 수환이 형이요. 얘는 그냥 오징어. 누굴 것 같아요? 아, 뭐 해봐야 알겠죠. 뭐.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봤고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다 다 죽어. 그만둬, 다 무서워. 김호재. 고민된다. 백정현 선수도 오래 살아남을 것 같고 승환이 형도 오래 살아남을 것 같고 승환이 형 이거 많이 나왔죠? 몇 명 나왔어요? 꽤 나왔어요. 그리고 아무튼 전 빨리 죽을 것 같아요. 그중 우리 선수들 중에서 만약에 게임하게 되면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. 저요. 네? 456번 따야 돼. 누가 제일 많아요? 김호재. 호재 형? 아, 호재 형 잘할 것 같아. 호재 형이 잘할 것 같아. 호재 형 독사거든요 또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올해. 1등. 1등이요? 네.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. 왜요? 제가 그런 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안 봤어요.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. 아, 그러면 그냥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환장이 웃어버려요. 백정이 형.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과 그리고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